질문하세요. 예, 존경하는 허경영 총장님,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진우입니다. 그동안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용해야 돼요. 금일은 두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늘에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하늘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대하여 통제 가능한 범위와 그렇지 못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러한 것을 하늘에서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상당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늘에서 그러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셨는지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는 그 에너지 본질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의 구성 요소는 과연 무엇이고 특히 사람마다 에너지가 높고 낮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총재님의 에너지는 그 무한대가 나오는데 그 이유와 특히 그 사람들도 그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은 그 지상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어떤 연관성을 궁금해서 보았을 때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 갖고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런 본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내 예감이 맞죠? 네. 양복 입은 사람이 저렇게 까다롭다니까. 아이고 이 뭐 이런 질문이 말이야.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답할 수가 없는 질문이야.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유의지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이버 인간으로 안 만들려고 해놓은 거야. 사이버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글에서 인공지능 인간을 만들어 나와. 인공지능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거를 줄여서 AI라고 그래, 그죠? 그럼 이 AI 인간을 앞으로 만들 때, 이 AI 인간이 운전을 하거나, 갑자기 놀라는 일이 생길 때, 대처하는 요령을 입력시킨 그게 자유의지야. 인공지능 인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아리송한 게 나타나. 이게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탁 앞에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인공지능이 결정을 해야 돼. 그럴 때 한계를 정해놓는 거야. 핸들을 90도 꺾거나 이런 건 방지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절벽으로 추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AI를 우리가 만들 때 운전을 하거나 놀라는 일이 있을 때 그 인공지능에게 한계점을 우리는 부여해놔. 그게 자유의지예요. 인공지능 지 마음대로 너무 완전히 판단을 지한테 다 맡겨버리면 인공지능이 위험할 수가 있어. 인간에게 달라들 수가 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차가 딱 굴렀단 말이야. 그럼 인공지능이 뭘 판단하냐면은 차가 굴를 때는 문을 빨리 잠가버려야 돼. 시체가 튕겨나가면 안 되니까 사람이. 그럼 위험하니까. 경사길에 굴러더라도 인체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기회가 된 거야. 굴러다가 절벽에 살짝 걸려서. 그러면 이 문이 팍 열리면 뛰쳐나가 살 수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게 문이 안 열려버려. 그러면 차 안에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문을 잠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절박한 시점이 올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이 AI를 만드는 자들이 뭘 넣느냐. 그때는 인간에게 우선권을 줘야 돼. 차 안에 타고 있는 인간에게 우선권을 준다. 무슨 이해가죠? 네. 모든 걸 자율로 해놓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을 만들 때 모든 걸 AI로 자율로 해놨으면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이해갑니까? 그게 자유의지야. 아주 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죠? 네.
이럴 때 AI 이 구글에서 AI 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아 이게 그냥 굴러는데 문이 안 열리네. 다섯 명이 날 할 수 있는 바다에 추락했는데 문이 빨리 열려야 이게 물 속에서 숨을 쓰고 나갈 텐데 아 인공지능이 지금 위험하다. 이 문을 열 때는 잠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딱 잠겨가 안 열리는 거야. 그럼 차 안에서 죽죠? 이럴 때 인간의 판단에 맡기는 기능이 있어줘야 되는 거야. 인공지능의 한계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래서 이 자유의지는 글자 그대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 여덟 가지 자유가 있죠. 네. 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 양심도 자유가 있어가지고 재판받을 때 판사가 당신이 사람 죽였습니까? 그럼 나는 안 죽였습니다. 거짓말 할 수 있는 자유 있어 없어? 그것도 자유이기 때문에 판사가 거짓말 한다고 협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짓말 하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왜 판사님이 협박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거짓말 하고 싶은 것마저도 거짓말 하라. 이게 신이 우리가 내가 해놓은 거야. 맞아 맞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 8대 자유 내가 옛날에 한문으로 적어줬죠? 굳이 여기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에서 종교사도 표현 양심 약 2초면은 다 이야기해야 돼. 아주 빠르죠? 그러니까 이 언론 출판 집회에서 종교사도 표현 양심 이 여덟 가지 자유의지를 신이 주면서 내가 또 뭘 줬냐. 종교 있죠.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다섯 번째 종교 이 종교의 자유도 줘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오기 전에 종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놨어. 종교는 내가 없을 때 하는 거야. 내가 오고 나면 종교는 스톱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러나 종교가 뭐냐면은 마루종자죠. 가르칠 교자죠. 이 뭐냐면은 마루라는 것은 근본이 되는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종교는 하나의 교육 과정이야. 그래서 어떤 종교를 하더라도 그 신의 방향은 일치해. 하나야 하나. 그게 나한테 귀결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무슨 종교를 하더라도 종교 안에 들어오지 종교 밖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단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있어. 배우는 게 있단 말이야. 배워가지고 마지막에는 나를 만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종교도 여러분이 털려먹었다 이러면 안 돼. 모든 종교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집집마다 가정이 따로따로 있고 가장이 있지만 대통령 하나잖아. 그러나 그 집에는 가장이 또 집에 대통령이 각자 있어 없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종교라는 건 각 주택이야. 그리고 내가 나타나면 그자가 종교의 대통령이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신인의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각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종교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다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도가 힌두교가 있는데 이슬람이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왔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힌두교가 영국군이 독립을 하고 물러가고 나서 인도가 독립되면서 힌두교는 서쪽으로 가서 파키스탄이 되어버렸어. 힌두교 믿는 사람 다 도망갔어. 도망가가지고 파키스탄을 만들어. 맞죠?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은 중국으로 동쪽으로 이동해버리고 이슬람 믿는 사람은 서쪽으로 이동해버리고 인도는 무슨 나라? 이슬람. 이슬람은 싹 사라지고 뭐? 힌두교. 인도는 지금 힌두교 국가죠? 거의 다 힌두교가 장악했어. 그런 거대한 나라. 그러니까 힌두교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막강한 이슬람이 힌두교한테는 게임이 안 돼. 기독교, 불교 게임이 안 돼. 그래서 강력한 종교가 그 힌두교가
인도를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와 같이 종교마다 각 지역에서 세력이 달라. 그러나 그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누구야? 허경영. 알겠죠? 그래서 자유의지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인공지능한테 제한을 두게 돼 있어. 맞죠? 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을 만들 때 자유의지가 몇 프로 주냐면 1% 줘요. 1%. 그래서 여러분의 뇌는 1%만 쓰게 돼 있어. 그게 자유의지예요. 99%는 메커니즘에서 여러분 움직이고 있어. 메커니즘에서 뭡니까? 자유의지가 아니야. 메커니즘.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따라서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고 잠재의식이 5% 지배하고 있어. 의식은 1%야.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는 건 의식이야 잠재의식이야? 잠재의식이야. 칠식 말라야식. 이 잠재의식이 인간을, 그게 의식의 뿌리야. 그게 그 의식의 뿌리가 인간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잠재의식을 이용한 사람들이야 다. 의식을 이용한 사람들은 전부 노동자야. 잠재의식을 이용한 자들은 전부 성공했어. 예를 들어서 정경 씨가 현대그룹을 일으킬 때, 야 한국 땅에는 기껏해봐야 시장이 얼마 안 돼. 건설할 것도 얼마 없어. 국가에 예산 다 해봐야 이거 현대그룹이 먹기도 마음에 안 차. 이 돈 얼마 안 돼. 이래가지고 눈을 어디로 돌려서 사우디로. 기름쟁이들이 돈이 많아. 얘들을 깍대기를 좀 뺏겨야 되겠어. 정경 회장이 그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그럼 정경 회장은 밤에 자다가 또 중동. 자다가 오줌 누르고 일어나고 또 중동. 그러나 마누라, 여보, 왜 당신은 중동을 자꾸 부르서. 여보, 모르면 가만히 있어. 저 화장실 나오다가 중동. 이거는 밥만 먹으면 중동이야. 이게 잠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중동으로 가야 돼. 나는 중동으로 가야 돼.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걸 몰입이라고 해요. 몰입. 몰입 단계에 들어가면은 자유의지가 현실로 나타나 버려요. 의식 가지고는 안 돼요. 아, 나 열심히 일하게. 나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에 재벌 회사 만들겠어. 이렇게 마음먹으면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화장실 가도 중동. 저 가도 중동. 이래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는 거야. 몰입. 몰입은 뭐하고 달라? 앞엔 중독하고 달라요? 중독은 자기가 주체를 못하고 따라가 끌려가는 거고. 몰입은 지가 그렇게 되겠다. 난 부자가 될 거야.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건설회사 만들 거야. 이래 그게 몰입하는 거야. 몰입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야. 그럼 자기 의지가 어디서 작동하냐?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거지. 그 중동 하다가 중동에 입찰을 해가지고 하나 따. 땄는데 다른 데서 8억 불짜리를 이 사람은 1억 5천만 불에 따버려. 그러고도 그게 50%가 남아. 그러니까 정준이가 놀래버린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중동에는 이게 돈덩어리다 이거. 그래가 리비아 수도 이런 거는 동화건설이 땄어요. 동화가. 이 정주의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리비아 가다피도. 아니 저쪽에서 저쪽 같은 중동인데 저거는 말이야 사우디는 철수하는데 우리도 리비아는 국토의 97%가 사막이야. 3%만 사막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리비아의 가다피가 동화건설한테 물을 끌어와 안 끌어와요? 끌어와서 그냥 그것도 말이야 바다 물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바다 물은 못 먹어. 지하수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린 거야. 그걸 퍼올려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이 생수야. 응? 물이 그냥 무슨 태풍 오듯이 물이 대형 성수 안에서 펑펑 나오니까 살판이 나서 안 나서요. 그러니까 리비아 가다피가 대수로 공사를 우리나라 줬지만 정중희 회장은 그걸 갖다가 자기가 순전히 중동 하다가 현대건설이 자꾸 계획을 해서 나중에 거기서 돈을 크게 벌죠. 그냥 공사만 했다면 항만 부두 공사를 세계 제일 큰 콘테이너 들어가는 사우디아라비아 항만 부두 공사 정 회장이 공사했어. 그걸 따고 나서부터 불이 붙으니까 한국의 건설회사들이 수백 개가 중동으로 따라가는 거야. 정주에 따라갔다가
날림공사, 날림공사 하게 되잖아. 대통령이. 야, 중동 건설 앞으로 너 함부로 가지 마. 중동 건설 가려면 콘소시엄을 해. 너 그러다가 가격 떨어지고 부실공사하고 납기도 못 채우고 한국이 다시는 중동에 발 디딜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중동 가는 거 일정 제한을 한다. 이래가 콘소시엄을 아니면 못 가게 해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해결은 됐습니다만은 잠재의식, 자유의지 이 1%는 이 1%에는 잠재의식이 들어있을까 없을까? 잠재의식은 1% 밖에 있는 5%예요. 무의식은 95%예요. 94%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1%짜리 가지고는 안 돼요. 5%를 건드려야 돼요. 5% 잠재의식을. 알겠죠? 그러면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그 잠재의식을 건드림으로써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이 의식 세계하고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계속 잠재의식을 불러와야 돼. 노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중이가 결국 그 공사를 딴 거야. 알겠죠? 네. 그 정 회장이 성공한 건 충동 때문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 하는 거는 자유의지는 1%라.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신은 우리는 99%를 통제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뛰어봐야 지구에 모여 있을 뿐이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가 아닌 게 되어 있다면 100분까지 쳐들어 봤을 거예요. 아주 내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시간 때문에 이 이야기를 풀어서 하게 되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1% 한계 내에서만 운명이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부부는 수천억 년 전부터 부부야. 계속 인연이 되어죠. 그래서 이거를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과지. 인과지. 꼭 알아놔세요. 그 다음에 방편지. 이거는 신이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인간들이 쓰는 지혜야. 저 인과지에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있죠? 사물지, 사실지, 창조지, 학이지, 권위지. 요 다섯 가지가 인과지야. 공부하는 것도 인과가 있어야 돼. 학교 다닐 전생에 복이 있어야 학교로 가는 거예요. 아무나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인과에 의해서, 인과응보에 의해서 학교를 갈 팔자가 돼야 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도 감아보면 인과가 있어서 그 사람은 군대에서 괜히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밑에 쫄병 노릇 하다가 나중에 장관이 된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인과에 의해서 모든 지혜가 나오는 걸 인과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도 인과야. 과학 연구하는 것도 인과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 다섯 가지 지혜는 인과지에 들어가. 맞죠? 그런데 방편지는 인간이 쓸 수 없는 지혜야. 내가 쓰는 지혜야. 여러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게. 그게 자유의지가 방편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이제 이해가죠?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1%를 주는 이것이 방편지예요. 관리자의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관리하는 자가, 아, 요 닭대가리 같은 것들을 요렇게 몰아야 되겠다. 요 닭대가리들은 벼슬 달고 말이야. 잘났다고 말이야. 응? 설치고 다니니까 요건 요렇게 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방편을 쓰지 않으면 듣질 않아. 맞아, 맞아요. 응. 여러분들은 신이 여러분에게 내가 방편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듣질 않는 거야. 제 잘났다고. 맞아, 맞아. 그러나 방편이 뭐야? 아이고, 이쁘다. 그죠? 이쁘다는 것도 방편이야. 물론 이쁘지만은. 그러니까 이 신이 쓰는 지혜를 방편지라고 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 그런데 내가, 아, 이게 되게 못생겼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겠어? 아니요. 여러분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늘궁이 세계 통일 못해.
그래서 내가 뭐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예수가 열두 제자를 남자만 택해가지고 십자가 매달린 거야. 50%만 여자였으면. 맞아, 맞아요. 열두 제자 중에 여섯 명이 여자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쓰는 방편지는 굉장히 재밌는 지혜고 인간은 쓸 수 없는 지혜야.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방편으로 컨트롤할 수 있나? 없어요. 그건 어디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야. 교육 지혜. 그건 교육이라 그래. 교육. 그건 인과지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방편지는 오직 신만이 쓰는 지혜예요. 그래서 뭐 인간들이 앉아서 야 방편이야 이러면 전부 그건 사기입니다. 거짓말이야. 응? 뭐 마누라 보고 야 당신 왜 퇴근해가 집에 안 왔어? 그런데 남편이 아이 술 한 잔 먹는 것도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편이야. 그러면 돼 안 돼? 거기다 방편 붙이면 돼 안 돼? 아, 그건 무조건 집에 일찍 와야 되는 거지. 그게 방편이라는 말을 쓰면은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응. 내가 당신하고 안 싸울래니까 술 한잔 먹고 왔어. 그것도 내 방편이야. 이러면 되나 안 되나? 방편이란 글자를 쓰는 자는 하늘에 벌을 받아. 참고하세요. 아, 그 불교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쓰더라고. 그럼 쓰면 안 돼. 방편은 신만이 쓰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아니 엄마가 시장 갔다 왔는데 애가 집안에서 불이 났네. 애 삼남매가 집안에 있는데 불이 훌훌 타고 있어. 그러면 엄마는 애한테 방패를 쓸 수가 있겠죠?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너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 여기 사왔는데 하나밖에 안 사서 먼저 나오는데 줄게. 이러면 다 뛰어나와. 사생결단하고 불 속을 뛰쳐나오는데 스피드가 빨라가 불이 안 붙어. 맞아, 맞아. 그럴 때 엄마가 쓸 수 있는 지혜가 방편지혜예요. 그 여러분들이 불 속에 지금 있어. 어려워 안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내가 국민 배당금 하면 뛰쳐나와 안 뛰쳐나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 공약이 방편지다 이 말이에요. 신이 쓰는 방법이야. 여러분이 쓰면 안 돼. 알았죠? 알겠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내 이야기 잘했죠? 나는 이거 이야기 길게 하면 끝이 없어. 계속 웃다가 버릴까 봐. 이제 확실히 자유의지가 뭔지 알겠죠? 자유의지는 방편지를 우리가 실현한 게 1%, 이게 자유의지를 준 거야. 이게 신의 방편지야. 인과지는 아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구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인간에게는 인간만에 쓰는 에너지가 1% 미만에 있어. 그게 태양이야. 태양, 달, 지구. 여기 있는 에너지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을 하늘궁에다 넣어준 이런 에너지 쓸 수 있나? 내가 여러분 병 고쳐주는 그런 에너지 쓸 수 있나? 면역 올려줄 수 있나? 아, 아무리 의사라도 면역을 올리기는 어려워. 약을 먹이는 길밖에. 응? 닌겔의 주사 맞는다고 면역이 올라가나? 면역력을 올리는 거 이런 거는 내가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여러분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냐면 소모성 에너지야. 이는 이 에너지 여러분이 쓰는 에너지는 반드시 물질이 속도에 제곱하는 데서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선을 그어요. 에너지가 무슨지 알죠? 스타트에서 반드시 내려가. 근데 호갱력 에너지는, 우주 에너지는 뭐냐? 끝없이 올라가. 알겠죠? 그래서 하늘궁을 한번 올 때마다 에너지가 처음 나를 만날 때 여러분 대부분 한 150 되겠지? 근데 나를 오래 만나면 5억, 10억, 20억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 그 나중에 기계로 테스트해보면 여러분 에너지가 50억, 100억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나는 처음부터 무한대고 여러분 에너지는 상승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일반 시중 에너지처럼 밥 먹고 나면 에너지 만들어가 다시 그 다음날 싹 없어지나? 그런 에너지가 아니야. 그건 인간들의 에너지. 어떤 에너지도 이 포물선이야. 알겠죠? 다 다르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매일 반복하는 거야, 이 에너지를. 근데 허경영이 주는 에너지는 오늘 5억이면 내일 5억 천.
또 다음 일요일에 나한테 5억 2천.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이 많이 온 사람이 에너지가 제일 높아. 점점 올라가요. 그거 여기 이거 하는 사람 있죠? 그거 지금 뭐라고 그러나 이거. 엘로더. 엘로더로 테스트하면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에너지는 상승하고 있어 안 상승하고 있어? 그 에너지가 100궁이냐 200궁이냐 300궁이냐 400궁이냐 500궁이냐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주 오죠. 단 내 비방하는 글을 쓰거나 무슨 주변에 내가 만난 사람을 비방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싸우는 메시지 많이 보낸 사람 나중에 청와대 가면 그거 글러 내가 다 봐요. 아, 이 사람이 단체에서 쓰잘데없이 누구를 모함하고 막 저거는 죽여야 된다 막 저건 내리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나중에 에너지가 쭉 올라간 사람이 에너지 올라가서도 백공 문턱에서 어떻게 해요? 카트. 아, 이 사람은 불경죄를 지었다. 불경죄. 자기 판단이 허경영 신인의 판단보다 앞서다고 생각한 자다. 제쳐요. 알겠죠? 네. 알 수 없어.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봐야 알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은 인과지인데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잖아. 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원천이야. 그래서 방편지를 써요.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요보다 좀 더 어려운 말을 쓰게 돼. 알겠죠? 알죠? 내가 하버드 대학에 가면 퓨처리즘. 퓨처리즘은 미래주의입니다. 미래. 퓨처리즘. 그러니까 미래주의에 의해서 하버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내가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도 못 안 들어, 여러분은. 내가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들어. 엄청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방편지는 끝이 없어요. 나는 물리학을 풀어가면서 이제 그때는 강의하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한테 해봐야 아무 쓸데없어, 이거는. 알겠죠? 퓨처리즘 강의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내가 한 거는 휴메니즘 강의야. 휴메니즘 강의는 여러분 먹고 사는 이야기고 휴메니즘의 반대가 뭐예요? 가디즘. 신본주의. 휴메니즘 뭐야? 인본주의. 인간 인본주의가 휴메니즘이야. 신본주의는 가디즘. 신본주의.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정치는 뭐예요?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에다가 나는 또 폴리스 가디즘. 신정정치. 폴리스 가디즘. 신정정치를 하겠다는 거지. 인간정치가 뭐예요? 데모크라시. 민주정치. 민주정치. 알겠죠? 나는 데모크라시 하겠다는 게 아니야. 나는 폴리스 가디즘, 신정정치 이런 걸 하버드에 가서 영어로 강의를 해야 알아듣지. 여러분한테 뭐하러 이런 강의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영성주의를 강의해 주는 거야. 프라비던스. 영성주의. 여러분들은 내셔널리즘, 인본주의. 이런 강의하고 영성주의 해가 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영성주의고 이거는 내셔널리즘은 사실주의야. 맞아요. 현실주의.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 이 내용을 가지고도 에너지 구성을 가지고도 하버드 수준으로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 지금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걸 방편지혜라고 해. 방편지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응기야. 학응기. 불교에서 말하면 학응기, 초등학생. 그러면 이제 중근기가 있어요. 중근기는 철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 그 다음 상근기는 하버드 대학 교수들. 이것들이 상근기야. 이것들은 상당한 차원의 에너지를 눈으로 보여주고 콧대를 팍팍 꺾어버려야 아이고 저게 바로 저분이 바로 만든 자고. 그래서 이 에너지 구성은 끝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E는 MC 자성이니까 이걸 던지면 힘만큼 골프공이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게 인간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프채를 땅 때리면 골프공이 샥 날아가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게 에너지야. 때린 속도만큼 날아가. 근데 허경영 여러분들 에너지 줄 때 딱이 때리냐? 눈빛으로 그냥 들어가고 천사 에너지 넣어줄 때 그냥 들어가요. 스피드 필요 있어 없어? 인간의 에너지는 물이 떨어질 때 나오고 공이 날아갈 때 나오고 열이
끓는 물과 식은 물이 교차할 때 에너지가 나오죠. 이거는 핵발전소나 모든 에너지는 움직임에서 나와. 근데 허경의 에너지는 가만히 있는데 백공명패 그러면 에너지가 확 나오는 거예요. 하늘궁 하면 그냥 에너지가 나와. 무한대 에너지 나와. 맞죠? 네. 이거를 최근에 다섯 개를 했다 이 말이야. 시간 때문에 길게는 못하겠네. 예. 예. 여러분이 학원기라서 수준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 종류 인간이 나오죠? 네. 세 종류 인간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 제일 수명이 짧은 인간. 요게 지금 70세부터 80세 사는 인간들이야. 맞죠? 맞죠? 네. 앞으로는 수명이 제일 짧은 인간이 지금 정상적으로 태어난 인간이야. 그런데 두 번째는 DNA를 수정한 인간이야. 이거는 운동을 할 필요 없어요. 평생 운동 안 해도 건강하게 수명을 200년까지 살 수 있는 DNA를 수정해버려. GMO 알죠? 네. GMO가 농약에 걱정 있나? 병충해에 걱정 있나? GMO 병충해 아무리 와도 괜찮게 만들어버려. DNA를 수정해가지고 대량 생산하고 있어. 맞죠? 네.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농약 안 줘도 되는 GMO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DNA 몇 군데만 손을 봐버리면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병이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의 수명이 200년으로 갈 때가 곧 돌아오는 거예요. 네. 내가 뭐 362년 88일 하니까 긴 것 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내 말이 맞는가 맞는가 지켜보세요. 그때까지 살아가지고. DNA를 수정하니까 내 키나 내 코 높이나 모든 걸 수정해가지고 올려버려. 내 정자를 가지고 DNA를 수정해서 내 정자에서 나쁜 점은 다 빼버려. 여러분의 정자에서. 난자에서 그걸 다 빼버려요. 그 DNA를 수정해놨으니까 이거는 DNA 인간 DNA GMO야. 맞아 맞아. 아주 완벽한 딸내미가 나와. 그냥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딸이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요. DNA를 수정할 때 속눈썹을 조절하는 DNA가 있어요. 그거는 저 사우디에 있는 여자처럼 속눈썹이 이렇게 나오게끔 그 DNA를 넣어버려, 수정해버려요. 딱 애가 태어났는데 이거는 완전 완벽한 인간이야. 앞으로 그런 인간들이 판을 치고 다녀요. 그때는 여러분은 설 자리가 없어. 알겠죠? 네. 모든 키 사이즈, 다리 길이, 다리 모양 이것까지도 전부 DNA에 있어요. 그래서 DNA를 옛날에는 한번 검사하는데 1억 들어갔어. 자기 DNA를. 지금은 10만 원 미만이야. 그래갖고 DNA 검사 딱 하니까, 아, 뭐 나는 키가 적게 돼 있고, 못생기게 돼 있네. 이마가 들어갔네. 이러면 이마 나오게끔. 모든 DNA를 딱 수정해 주는데 돈 몇 푼 안 해. 그러면 그 정자를 가지고 임신을 딱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이런 DNA 수정 인간도 판을 치겠죠? 네. 요 인간들은 수명이 250년 정도 살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올해 30년만 더 살면 이런 시대에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이런 시점에 여기 지구에 오는 거야. 지구가 가장 복잡할 때 DNA를 가지고 복제를 해서 둘리양이 나와 안 나와? 둘리 나왔죠? 똑같은 개를 만들어내잖아. 그 어미 개와 한치도 안 틀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DNA를 100% 맞춤형 DNA를 해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춤형 DNA를 해서 혈액형만 자기 걸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수정. 맞죠? 예. 그런데 똑같은 인간을 인간은 안 나와. DNA를 수정해도 자기 그 혼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예. 그런데 다 개성은 있는데 아주 완벽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죽을 때까지 안 빠지게 하는 기술이 있어. DNA에서 수치 줄어들지 않거나 수치 백발이 안 되게. 그리고 금발로 하자면 노란 금발로 해줘버리고 원하는 대로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봇 인간이 나와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로봇 인간은
섹스 로봇 이런 게 나와요. 섹스 로봇. 섹스 로봇이라는 건 가정에 혼자 사는 남자나 여자들이 사는 로봇이야. 근데 같이 섹스도 할 수 있고 완전한 여자고 감성이 있어요. 감성이 있는데 한 번 안마를 해달라면 24시간 하는 거예요. 아이 피곤하니까 고만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 무슨 이해가죠?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남편이 뵈기 싫어지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마요 오너만 바꿔놔도 안마를 해달라 그러면 저녁마다 안마를 해줘.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누라가 필요 없어져. 그 섹스 로봇 하나만 사면은. 무슨 이해가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줘. 그 대신에 머리 색깔이나 얼굴이나 이건 본인이 그걸 살 때 정하면 돼. 그러면 그런 로봇을 만들어줘요. 근데 피부도 똑같고 아이도 똑같아. 간결해도 감정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가지고 세게 꽂으면 아프다 그러고 그 대신에 시비를 걸거나 싸우는 일이 없어. 하지 말라 그러면 예스야.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를 하루 종일 봐라 그러면 하루 종일 개만 따라다녀. 개를 보는 거야. 영화 보여달라 놀러 가겠다 이런 말을 안 해. 돈 내놔라 소리를 안 해. 미장원 가겠다 소리를 안 해. 항상 머리는 아름다워. 왜? 기름기가 안 나오니까. 머리는 항상 한번 감아주면은 몇 달 가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피부에 때가 끼질 않아. 한번 모욕시키면 몇 달 가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 대신 인간과 다른 거는 섹스는 하지만은 화장실은 안 가. 그러니까 그 로봇가 밥을 하면은 굉장히 위생적이야. 반찬도 잘하고. 그리고 애를 보라 그러면 너무 잘 봐. 좋아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이버 인간 때문에 사이버 로봇 인간이 등장하게 되거든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의사들이 저 사이버 인간이 진단하면 오차가 없어요. 사이버 인간이 의사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딱 가서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한번 손나해 보세요. 손을 탁 사이버 인간이 잡으면 5만 병이 다 나오버려. 당신은 간이 나쁘네요. 간 수치가 얼마입니다. 로봇가 다 얘기해줘. 근데 그게 의사보다 100% 속도가 빨라. 다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손만 하면 딱 잡아버리고 쳐다보고 눈으로 맞버리면 모든 병을 이 컴퓨터가 이 로봇 인간이 다 알아요. 근데 생긴 건 의사하고 똑같은데 혹시 로봇 아닙니까? 아, 나는 아니에요. 이래 얘가.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로봇인지 로봇 의사인지 진짜. 근데 로봇 의사 진료비가 한 10배 비싼 거야. 정확도가 높으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지금 로봇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로봇 수술비가 일반 수술보다 몇 배 비싸요? 다섯 배. 그 부자들은 로봇 수술을 해요. 인간한테 안 해요.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로봇 수술을 하는데 앞으로 로봇 의사가 진찰하는 데 가면요. 의사가 눈으로 나를 떠다닥 쳐다봐버리면 모든 게 안에 기계 장치에서 알아요. 그 다음에 손 한번 잡아봅시다 하고 딱 잡으면 그냥 모든 기록이 다 나와. 당수치든 뭐든 다 나와. 맥박부터. 그러니까 이 로봇 인간이 판단을 딱 뭐 100명이 오차가 없어. 혼자 하냐? 혼자 합니까? 알고리즘. 전체 컴퓨터와 연결돼 있어. 병원의 전체. 그 다음에 빅데이터하고 연결돼 있어. 인텔리지. 아티피셜하고도 연결돼 있고 알고리즘하고도 연결돼 있어. 블록체인하고도.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야. 알파고라는 말은 컴퓨터가 여러 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의사가 앞으로 진찰하면은 환자 생존율이 아주 높아져. 오진 있어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 이제 인간은 거기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제 의사도 수술하는 것도 로봇이 하긴 하는데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면서 이제 진찰도 하고 공존하면서 치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실에 딱 들어가면 의사가 둘이 앉아있어. 하나는 로봇이고 하나는 인간이야. 그럼 인간은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로봇 의사가 탁 앉아가지고 아 당신 이렇습니다. 당신 이렇네요. 아 그래요? 이런 데가 아픈데 보면 아 그래요? 로봇이 다 해답을 해줘버려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톡 뽑아줘. 얼마나 편해요?
어? 가서 뭐 사진 찍으러 가세요. 뭐 하세요. 이런 게 줄어드는 거야. 알겠지? 네. 로봇 사이버 인간. 네.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오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 맞습니다. 그래서 요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애가 지금 20대들이야. 맞습니다. 지금 40대들이야. 쟤들은 사이버 섹스 인간하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거의 독신이 많아 그때는. 애를 잘 안 낳아. 이때는 애 하나 낳는데 1억씩 줘야 돼. 그러면 애를 낳지. 전부 섹스 여자들하고 섹스 로봇하고 살려고 하지. 누가 남편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싸워가면서 살려고 그러겠어. 그 대신 애기를 낳으려면 섹스 로봇하고는 애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남편은 있어야지. 알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삼각관계가 집집마다 있어. 너무너무 미인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부인도 직장가, 남편도 직장가. 집에는 부인이 사이버 인간이 집을 지키고 있어요. 좋아 안 좋아요? 보이라 뭐 온도 다 보면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앉아가 밥 해 놓고 딱 있어요. 그럼 부부는 와서 그 사이버 여자 인간과 대화도 하고 이 마누라가 하나 스페어가 더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여자도 편하니까 남편한테 조금 질투는 있지만 같이 살아야 되겠죠? 네. 재밌어 없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네. 이제는 양적인 시대가 갔어요. 양. 맞습니다. 양적인 시대가. 질적인 시대가 와서 안 와서? 이 질적인 시대는 왜 질적인 시대냐? 4D, 4D, 3T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3T, 리버레이션, 혁명. 지금 미래가 4D, 3T 혁명 시대야. 그러면 4D는 뭐죠? 디바인 네이처. 네이처. 디바인 네이처 테크놀로지. 이게 미래 우리가 살 수 있는 1위 시대. 즉 말하면 5천만 명이 우리 국민인데 맞죠? 네. 5천만 명이 다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절반이에요. 2,500만 명. 여기서 어린애와 노인을 빼면 2,500만 명이 우리의 근로자들이야. 알겠죠? 네. 2,500만 중에 정규직이 50%, 비정규직이 50%야. 비정규직은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 얼마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2,500만이 앞으로는 다 일자리가 없어져. 왜? 양적인 경제 시대가 갔어요. 질적인 시대야. 몇 사람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야. 몇 사람 아이디어가 빌 게이츠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하는데 해가지고 미국을 먹여 살려. 그래 안 그래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것들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라 해서 좀 이상하지만. 맞아 맞아. 그런 것 빌 게이츠가 내 고소하게 생겼네. 이번에 우리가 10월 달에 시애틀에 가서 강의하죠. 가서 빌 게이츠 집을 가기로 돼 있어. 거기 호수가에 시애틀 호수가에 빌 게이츠 타운이 있어. 그래 여기 빌 게이츠가 개방해 놨어요. 자기 잠자는 데 빼고는. 근데 빌 게이츠한테 가서 권총 맞게 생겼네. 그죠? 빌 게이츠나 그 몇 명이 미국을 먹여 살려. 맞아,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이제 어떤 시대를 접어드느냐. 세계에서 IT가 1위야. 맞아, 맞아요. 소프트웨어 세계 1위야. 인터넷 세계 1위. 맞아, 맞아요. 이런 AI나 모든 IT나 모든 게 세계 1위야. 이런 한국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많아 많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서 우리 국민의 500만 명 정도가 열심히 일하면 5천만 명 먹이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인데 직장 없는 사람은 그 500만 명을 죽어가 죽어 싹 받아 해외로 달아나버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500만 명한테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었으면
그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시대인지 알겠죠? 네. 이것이 바로 허갱년의 국민 배당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왜 자꾸 국민 배당금 배당금 하는가? 아직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시대가 국민 배당금을 요구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노는 사람이 이 집 아들도 놀고 저 집 아들도 놀고 저 집 며느리도 놀고 다 놀아. 그 돈은 어떤 놈이 왕창왕창 버네. 그 사람들 세금 왕창왕창 내네. 그 돈이 어디로 가? 관료들이 다 닦아서 버리면 됩니까? 안됩니다. 정치인들이 다 닦아서 버리면 됩니까? 안됩니다. 일자리 없고 노는 사람은 그 사람들 뒷바라지 했어. 농사 짓고 뭐 하고 했는데 수입이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을 같이 안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옛날에 2500만 명이 노동하던 시절로 가면 돼 안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이런 시대는 없어요. 이제 직장은 급속도로 질적으로 줄어들어. 그 대신 우리가 개발하는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 IT나 ET나 AT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우리는 세계 부자가 되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